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선거 결과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까 1승 1패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조홍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셨나요? 솔직히 못했죠. 예. 어저께 그 우리 노은지 차장도 예. 그 저 부장됐습니다. 아, 부장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판결 직후에 네. 그 두 분 패널 모시다 놓고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한 표정이 읽히던가요? 예, 그러니까 아마 노 부장도 유죄로 나올 거로 생각하고 그 방송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뭐 법을 분석할 수 있는 법률관 아니니까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꽤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현업에 계신 판사 검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벌금형 얘기하시는 분은 있었는데 무죄 얘기는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위증은 있는데 위증 교사 행위는 없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뭐 이게 뭐지? 라고 자꾸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김진석은 왜 위증을 한 거야? 예, 그니까요. 뭐 자기는 잘 기억도 안 난다는데 네. 왜? 그게 뭐냐면 이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덕의 최소한. 예. 도덕은 뭡니까? 상식에 기반한 것이 도덕이죠. 네. 몰상식한 게 도덕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가라고 할지라도 상식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판결을 했을 때 그 대중들도 거기를 꺼뜨기고 인정을 해준대. 왜 영미법을 커먼 로라고 합니다. 보통법. 예. 그게 뭐냐면 관습법 판례에 의해서 축적되는 거고 불문법이죠. 여기서 커먼이라는 거는 커먼 센스예요. 예. 그러니까 상식에 의거해서 그 판결이 나오고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불문법이 돼가지고 그게 법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면 왜 그 기억도 나지 않는 거 기억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왜 한 거야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건 뭐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있고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위증교사한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참 예. 희한한 지금 법원 판단이 있은 건데 네. 만일 일반 뭐 이 법정 사범들이 막 이런 경우 이 법 일반 법정 사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위증 시도만 해도 이 법원에서 처벌을 해버려요. 예. 그렇게 참 이거는 판사들의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엄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하게 법정에서는 다루는 건데 아 당연히 김진성이 그 위증을 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교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교사를 했는데 고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참 그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만들어주고 또 질의서까지 보내주면서 답안까지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 가르쳐줬는데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의성이 뭐 없었다. 고의성이 없으면 그럼 이전 교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판결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법 질서 체계가 앞으로 그러면 모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 범죄자들이 예? 뭐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 채택해가지고 이렇게 위증교사 해놓고 그렇게 유리한 재판 끌어내고 만일 걸려버리면은 너 고의성 없이 한 거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사는 했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으니까 위증교사의 어떤 죄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변론 요지서 보낸 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게 이런 요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도 이거 자체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할 테니 말을 맞춰달라는 요구였다라고 봤는데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글쎄요. 변론 요지서라는 것이 이재명 당시 지사 측에서 예. 이건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말하자면은 뭐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그때 난 또 뭐 선거 때문에 나가 있어가지고 난 그 시기적으로 안 맞을걸요. 그 자꾸 회피하잖아요. 근데 뭐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 뭐. 저는 그게 교사가 아니고 그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 세 가지가 저 판시됐는데 하나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개입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30분에 걸쳐서 통화했고 그 이틀 후에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그래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래 뭐 한번 나가서 얘기해 주지 뭐 우리 지사기도 하고 백현동 예. 사업하고도 관련 있고 네. 어쨌든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야. 그 정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할 정도면 족하고 나머지는 변론 요지서라든가 그 이후에 또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과 계속 면담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진술서 써내봐. 그다음에 증인신문 요지 같은 것도 주고받으면서 실제 문답을 한 거 보면 변호인이 길게 묻고 김유성 씨는 예, 예, 예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 그 개입이 돼 있는 건데 지금 드러나 있는 거는 녹취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녹취인데 어떻게 저 김진성 씨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는 그 변호인이라든가 혹은 정진상 씨도 뭐 개입이 됐다 그러고 또 당시 비서실장도 개입이 돼 있다 그러고 그리고 변론 요소가 있는데 근데 네. 위증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게 그 고의를 인정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게 뭐 생각나는 대로 해라 사실대로 해라.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거를 요구했다기보다는 아니, 생각나는 그치, 대로 그쵸. 하나 정도만 했다. 30분 통화하면서 12번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 어떻게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김성태 선배가 우리 직장 상사인데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야 요번 뭐 어디 간다며 그건 나 선물 사오지 마. 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예. 근데 30분 동안 12번을 선물을 사오지 마. 아, 사와야죠, 그러면. 그게 사오란 얘기예요. 네. 사오지 말란 얘기예요. 사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12번을 갖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는 예. 우월적 지위에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백현동 저 허가방 그쪽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당시 경기지사 도지사와 네. 직전 성남시장이었던 도지사와 예.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서 계속 선물 사오지 마. 라고 하는데 그걸 아, 우리 부장은 정말 내가 선물 사오면 이거 혼내겠구나. 예. 해가지고 선물 안 사왔어. 그 사람 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박하게 받겠죠. 네. 인사에서 뭐 좌천이 되거나.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말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함의가 네. 있습니다. 예. 함의로 보면은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제가 어제 사실 그 특보 준비하면서 30분짜리 녹취를 다 듣고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도 그걸 다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행사 그 33부의 김동연 뭐 재판장 같은 경우는 예. 그 녹취를 갖다가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에게도 이 녹취 30분 정도 이렇게 들려주고 이 취지는 예. 이렇게 전화를 오랫동안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또 이 두 사람이 여러 요런 관계인데 예. 이 정도만 설명해가지고 이 녹취 들려주면 아. 이 취지는 뭐 답이 나오는 일종의 거야. 문해력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거죠. 하면. 그런 네. 건데 또 어제 나름 그 뭐 78쪽에 그런 분량의 판결문을 썼는데 예. 이 결론은 참 정말 궁색해요. 결론은 고의성이 뭐 없어서 이거는 뭐 위증교사죄는 아니다. 예. 그러려면은 이 판결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위증한 사람 벌금 500만 원을 갖다 쉽게 말하면 처벌을 했어. 예. 근데 그래서 위증교사한 사람은 아예 이 사람은 그냥 뭐 혐의도 없고 이거는 뭐 30분 통화하고 뭐 이런 뭐 있고 내용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빼줬다면 누가 이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이 네. 이게 형평성 있고 또 일관성을 갖춘 그런 균형적인 판결이라고 보겠냐 이거예요. 저는 또 중요한 게 예. 뭐 저하고 동맹인 또 김성태 뭐 회장이
아, 그러네요. 내부 성범 예. 사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그냥 자기 회사 또 간부들 임원들 모아놓고 뭐 파티를 한번 하다가 하니까 당장 검찰이 뭐 합니까? 보석 결정 취소를 또 해달라고 또 요청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쉽게 말하면 이 재판을 받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위증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엄하게 보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시 또 지가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또 대표 같은 예. 경우는 이 김진성 이 정인이 쉽게 말하면 백현동 대장동 그쪽에서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건설업. 네. 건축업을 하시는 인허가권이 네? 되게 중요한 뭐 또 이 사람이 또 뭐 또 뭐 뭐 몇 가지 또 걸린 것도 있고 뭐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지위 없이 어떻게 자신이 그냥 아무 아까 종신님 말씀처럼 본인이 이거 직접 상관도 안 꼽고 이때 상시도 없어가지고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사람한테. 네. 근데 이건 정말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에요. 예. 이게 뭐 다들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좀 납득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 가면 뒤집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조홍천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항소심 가면은 좀 이 논리 구조가 좀 깨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는 뭔가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예. 좀 저 경험칙에 반하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잘 뜯어보고 그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면은 뭐 항소심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증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렵다. 딱 세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예. 위증이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에 개입한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김진성이 뭘 증언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요 세 개에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 저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시 지사로부터 두 번 전화를 받고 변론에서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했는지 물론 지금도 조사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다듬는다면은 뭐 그 과정이 다 이제 법정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변호인이 김모 씨랑 계속 뭐 이제 증언하러 나오기까지 좀 접촉을 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시 변호인인데도. 그러면 변호인 없는 사람은 다 자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직접 연관이 있는 거고 변호인 예. 있는 사람은 네. 그러면 변호인이 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지금 합니까? 예. 의뢰인의 뜻을 다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네. 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뢰인이 뭐 자기가 듣고 뭐 대충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 그거 계략적으로 좀 얘기해주고 변론지에서 보내주고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위증교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증인이 자기 편인 증인이 있고 상대방인 증인이 있는데 이 네.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김병양 씨 수행비서로서 당시 그 검사 사칭 때 고소 대리를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전화 전까지는 상당히 그 사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겠죠. 네.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저 계속 권유를 하고 얘기하고 아 그 뭐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되지 뭐 아 그렇게 있다고 해 주면 되지 뭐 라는 것과 같은 편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사건에 대해서 나하고 처음부터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하고는 이게 위증 교사의 태양이 좀 다릅니다. 그걸 아마 똑같이 본 거 아닌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할 정도면 그걸, 그렇죠. 그걸 돌려세우는 거는 굉장히 그 쥐죠. 쥐. 같은 편 있는 사람보다 더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냥 내 편인데 좀 기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예. 거 좀 얘기해봐라는 것과 반대 있는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아 왜야 그때 그런 일 있었고 그거 몰라?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야? 뭐 같은 편이면은 예. 뭐 그건 뭐 수월하게 네. 되는데 예. 다른 편은 그 마음을 먹기까지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저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내가 법정 나가가지고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까지는 굉장한 고심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사람을 그 이제 이 재판장인 김도영현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네.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처벌을 했어요. 벌금형을.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무죄 혐의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그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의성이 없다. 네.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위증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지만 그 사람하고 이렇게 30분 동안 장시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위증 교사를 이렇게 유도한 그런 통화 내역이 30분간인데 그 예. 내용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이 대표가 그런 김진성 씨의 그 정언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뭐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네. 앞으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네. 또 이제 정확한 증거로서 또 법리로서 갖다 대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는 이건 법복될 가능성이, 제가 어제 아시는 많은 뭐 몇 분의 변호사들과 이거 좀 통화를 하고 만나봤는데도 자기네들은 이건 납득이야. 항우사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예. 관련 수많은 판결이 있대요. 예, 그 항소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5가지입니다. 5개고 혐의는 8개인데 1심 선고가 나온 게 지금 2개까지가 나온 거고 나머지 재판은 진행 중인데요. 이 속도로 보면은 일단 1심도 2개밖에 안 나왔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은 이제 선거법 말고는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선거법은 뭐 633이니까 최소 3개월 정도, 그 길어봐야 6개월까지는 안 갈 겁니다. 항소심이. 예. 근데 좀 지연 전략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잖아요.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예.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633 지켜달라라고 공문까지 다 보냈어요. 예. 예, 이건 뭐 굉장히 더군다나 온 국민이 과연 이번에 633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 그 두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침대 축구를 하더라도 네. 아마 법원이 굉장히 소송 지휘를 엄격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어저께 무죄 1심에서 무죄 받아가지고 굉장히 득이 양양하고 이제 뭐 사법 리스크에서 뭐 해방된 거 아니냐. 예. 이게 예를 들면은 이 물그릇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5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구멍 5개가 그러니까 금관계 5개가 있는데 5개가 다 갈라져야 이 물이 새느냐. 하나만 새 갈라져도. 구멍이 갈라지면 물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모두 다 퍼펙트하게 그 리스크를 벗어나야지만이 지금 문제가 없는 건데 네. 가장 빨리 돌아오는 공직선거법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게 어쨌든 가장 빨리 또 항소심이 되고 가장 빨리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찾은 거지. 왜냐하면 연타로 맞으면은 막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빠지니까. 그걸 피했을 뿐이지 리스크는 여전하고. 그리고 또 이 위증교사 인부재 사건도 아마 항소심이 최대한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너무 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내에는 또 날 것 같고. 근데 나머지 3개는 뭐 이거는 대선 전에는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금관계 5개인데 이게 다 막혀야지 물이 안 새게 완전히 봉합이 되는 거고 이미 하나는 금이 가버렸으니까. 그걸 지금 때우려고 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허위사실, 선거법의 핵심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예.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버리고 쉽게 말하면 네. 100만 원이면 그냥 뭐 처벌받고 다음에 이제 출마도 하지 못하는 그 비선거권마저도 예. 1,000만 원을 올리면서 이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법안 발의돼 있고 결론은 이게 이제 뭐 국회까지는 통과를 시킬 거예요. 대통령 이제 거부권에 의해서 이 법안은 뭐 공포는 되지 않겠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법원에 대고는 이 쉽게 말하면 맨소를 노리는 거죠.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네. 아 그럼 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 대통령이 비록 재결 요구해서 거부는 됐지만은 네. 계속 논의가 돼서 또 지금 법안이 이게 또 상정이 되고 네. 의결이 된다. 네.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칠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오늘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사건이 헌재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헌재 판단 나올 때까지 네. 그 재판은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재판부가 받아줘야죠. 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위헌 법률 판결이 심판 재청을 법원이 재판부가 헌재에다가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네. 그럼 헌재 판단 받아보자 해야 되니까 네. 안 받으면은 뭐 네. 안 받으면은 그건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저 면소 판결 그거는 부칙으로 붙여가지고 앞으로 저 기소되는 것만 적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저 180석 넘으니까 솔직히 그 법사위나 혹은 뭐 행안이겠죠 행안이나 혹은 본회의에서 저 뭡니까 얼마든지 저 그 뭐라 그러죠 저 내용 좀 바꿔가지고 올리는 거 예, 예. 예. 저 대리입법 뭐 아니 정부 대안입법 아니 그거 말고 그쵸 뭐 네. 대안으로 해가지고 예. 그 순식간에 그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이면 피선거권 박탈하는 거, 그 1000만 원 하는 거는 축구 한참 하고 있는데 축구 자기 쪽 골대를 핸드볼 골대로 바꾸는 겁니다. 저거는. 예. 예. 아 그렇군요. 표현이 정확하네. 핸드볼 골대 조그만한 대로 바꿔가지고 상대편은 예. 골 못 넣게 하는 그런. 아니면 저 농구 림을 갖다 놓고 여기다 예. 넣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러고 말겠지라고 했는데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최고위원과 대표가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한 대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든 당대표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저런 배부른 짓 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그런 이런 상황이 아니죠. 예.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지금 2년 6개월 동안 특히 여수야대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예. 여러 가지 절박함 속에서 국민들은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이 엄동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뭐 아주 분위기가 냉랭해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다면은 이걸 정치적으로 그것도 집권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푸지 못하고 그걸 어제 같은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온 국민이 지켜보고 언론에 그냥 저게 또 도배가 돼버려가지고 예. 그냥 이게 참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오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 이제 위증 교사 무죄까지 나버리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이래서 지난주는 또 뭐 공직선거법 이거 유죄 나오니까 뭐 또 만면에 그냥 미소 짓고 뭐 다 이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집권당은 진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해야 될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예. 민주당은 언들이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에요.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 먹고 사는 문제 예. 애교 안보에 대해서도 이런 급변하는 그런 정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정말 당정 그렇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요. 이게 이미 한동훈 본인이 이런 댓글을 올리지 않았다고는 다 밝혀진 거고 예. 좀 뭐 목줄이니 뭐 윤석열 대통령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예.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결론에 이 논란은 가족들이 그걸 썼냐 안 썼냐 예, 아니잖아요. 썼냐 이걸 뭐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 뭐 있어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내가 식구들 다 물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면 아니다. 네. 아니 쓴 거 맞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데 내 응원하고 내 격려하고 때로는 또 비판의 글도 좀 남긴 사실인데 앞으로 이거는 당대표 가족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하고 그냥 털고 정리하고 사과하면 될 걸 가지고 저렇게 난 납득이 돼. 또 저걸 가지고 뭐 그냥 정치적 그 공세로 그냥 또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비춰지는 건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예. 그러니까 본질은 그냥 당원 게시판에 비방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익명의 당원이 썼다면은 뭐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하겠지만 사실 당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하여간에 밝히라 말하는 건데. 예.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예. 둘 다 밀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뭐 완전히 이게 치명상으로 만드는 데는 도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초반에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명품백, 예. 최상병,
초반에 솔직히 얘기 다 하고 했으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래 맞아. 왜?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네. 참 한가하다. 지금 네. 대통령의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를 벗어 이제 언제 10대로 다시 빠질지 모르. 그러니까 이게 국정수행 능력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예요. 네.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 8년 전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냐? 네. 도대체 이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세력이냐?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주고 있느냐?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탄핵했다가 뒷감당이 안 된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잖아요. 네. 야당, 여당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저런 불신을 받고 있는데 왜 자기들도 주도권을 갖고 오지 못하죠? 지금 뭐 민생은 도탄에 빠졌죠. 뭐 트럼프 이기 맞아가지고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갈지 모르죠. 우크라이나에 네. 북한군가 있죠. 뭐 예. 일본 지금 계속 애매기죠.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이게 지금 선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쌓이고 쌓였는데 야당은 그저 대표 방탄, 특검, 국조, 단독 강행 뭐 거기다가 탄핵 이것만 점철하고 있고 네. 여당은 그저 여사 방탄, 용산 방탄 하면서 거부권에만 의존하고 어떻게든 저 이재명 리스크 저기 편성해가지고 반사익 보고 자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예. 아무데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네. 이 여기서 그게 가족이냐 마냐 그 빨리 털고 이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예. 이제 곧 엄동선언 오는데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끌고 갔어야지. 네. 그저 아니 저 이재명 봐라. 저거 꼬꾸라지면 이제 우리 노마크야. 택도 없습니다, 둘 다. 네. 둘 다 좀 신랄한 비판을 들을 상황이네요, 여야 모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